30년 동안이나 은폐되어 있던 마을. 그곳을 찾은 낯선 손님과 그를 경계하는 마을 사람들 간의 숨막히는 서스펜스. 이끼의 두 주인공, 박해일, 정재영 씨를 만나봤습니다. 범상치 않은 스타일의 샤프한 턱선, 날카로운 눈빛의 주인공, 바로 박해일 씨였는데요. 다양한 포즈를 위해서 손 사용을 권하는 감독님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어이구! 자, 이번 영화에서 박해일 씨는 은폐된 마을에 숨어있는 비밀을 파헤치는 유해국을 연기했습니다. 오늘 정재영 선배가 유일하게 저의 파트너고요. 또요? 네, 또요. 칙칙하죠, 형님이랑 또 이렇게. 칙칙한가요? 이번에 이런 모습을 보면 생각이 확 달라질 것 같은데요. 아우, 남자가 봐도 멋있습니다. 몰랐는데 가슴에 털 있는 남자셨네요. 정재영 씨는 이번 영화에서 섬뜩한 카리스마를 가진 천용덕 이장을 맡았습니다. 저는 뭐 여자 역할인데 저는 뭐 사랑하는데. 박해일 씨를 사랑하신다더니 정재영 씨 너무 수줍어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분위기가 오묘한데요. 아, 형 너무 좋아하나봐. 자, 녹색 조명 아래 실루엣이 멋진 두 남자를 만나봤습니다. 두 남자. 대한민국 탑배우 박해일, 정재영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뒤에 보면 조명이 약간 초록빛이에요. 이끼. 영화 이끼, 이끼 색깔. 굉장히 안쓰럽게 쳐다보시네요. 아, 아니라, 네. 아니, 목소리가 멋있으셔가지고. 그래요? 아, 근데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세요. 배우를 하시면 훨씬. 진짜 네. 땀이 확 나는데요? 박해일 씨는 이번 영화에서 구타 유발자다. 맞을 짓을 많이 제가 일으키나 봐요. 그래서 영화를 보시면 강도가 굉장히 셉니다. 예. 맞고! 맞고! 또 맞고! 정말 인정사정 없는데요? 아무리 연기를 하지만 저러다가 정말 큰일 날 것 같습니다. 박해일 씨 괜찮으세요? 벽 뚫린 거 보니까 물어보나 말하네요. 영화 초반이었는데요. 네. 쫓고 쫓기는 장면을 찍는 와중에 그 흙에 핀 고양이 털, 뭐 그렇죠. 돼지 풀 그런 균이 좀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피부병 알레르기를 많이 지금까지도 좀 복용을 하고 있는데 힘도 더 들고 힘도 더 들고. 정재영이에요. 정재영 씨가 내가 입만 뻥긋하면 박해일 씨는 바로 매장에 아시죠? 공중파에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생활 치명타. 밝혀야 돼요.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결혼을 했지만 네. 굉장히 결혼하지 않은 순수한 청년 같아요. 결혼은 했지만 결혼하지 않은 척 하면서 산다. 네, 자막에 이따란하게 좀 해주시면 네. 결혼이 잘 된다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박해일 씨가 품절남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분들이 계시면 이번 기회에 분명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섹시 댄스까지 췄던 임자 있는 몸이라는 사실을요. 박해일 씨에게 있어서 정재영이란 또 하나의 촛불 같은 분이시죠. 촛불? 무슨 뜻이에요? 촛불? 꺼버리고 싶다는 거죠. 영화 인기 기대하겠습니다.